네, 이영기님 반갑습니다. 세 번째 이제 실습을 앞두고 두 번째까지는 아주 잘 오셨어요. 입모양 바꿔주는 것도 괜찮았고, 지난번보다 더 좋아졌어요. 입가도 좀 열리고 있고, 소리 힘차게 하는 것에 대해선 상당히 좋으셨다. 그래서 음성적인 부분에서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볼게요. 정확한 사고 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 까랑까랑 목소리. 사고 당시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입가도 잘 열리고. 차량은 어느 부위가 파손되었습니까? 혹시 사고 당시 상대 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있습니까? 고객님, 불편하신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지요? 좋았어요. 고객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잘하셨고, 음성적인 부분은 이제 저는 꽤 만족스럽고, 물론 말의 빠르기는 조금 컨트롤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중요한 부분을 말할 때는 이렇게 잠깐 끊었다가 말을 천천히 하다가 또 빠르게 말하다가 중요한 부분에서는 말을 살짝 천천히 고객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편하게 하다가 중요한 부분에서는 포즈 두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번 나노 콘텐츠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말의 빠르기는 조금 수정하실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인 발음 입모양, 발성 힘 있게 거기에 대해서는 괜찮으시다, 좋으시다라는 생각합니다. 말의 빠르기와 함께 이번 나노 콘텐츠 학습하실 부분이 이제 시각 언어, 표정을 넣어서 목소리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하실 거예요. 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사실 이영규님께서 좀 웃으시려고 노력한 부분 있는 거 살짝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좀더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상 스크립트와 원고 두 장을 드릴 텐데 녹음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상 스크립트는 웃는 느낌으로 출발해서 중간에 걱정하는 느낌으로 표정을 바꿔줬다가 다시 웃는 느낌으로 바꿔주는 거. 그거 한번 노력해 볼 겁니다. 홍길동 고객님 맞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대인보상 담당자 이영규입니다. 8월 8일 사고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정중한 느낌을 표정을 넣어서 웃는 느낌으로 잠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물어보는 느낌. 걱정하는 느낌. 사고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우리 고객님 몸은 좀 어떠신가요? 더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입니다. 다행스러운 느낌. 우선 간략하게 사고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느낌.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걱정하는 느낌으로 표정을 바꿨다가 웃는 느낌으로 변화.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되시면, 고객과의 의사소통에서 내가 원하는 반응을 끌어낼 수 있어요. 내가 정중하게 접근하면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걱정하는 느낌을 주게 되면 상대방이 괜찮다고 반응하게 되고, 내가 씩씩하고 밝은 느낌 컨트롤하면 상대방이 안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정으로 목소리를 바꾸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번 과정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목소리 힘 있게 발음 확실히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정으로 목소리를 바꾸는 일이다라는 것. 웃는 표정을 일부러 지으면서 웃는 목소리를 내고 안타까운 느낌을 주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주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거를 이영규님께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말 천천히 표정. 제가 요 DJ도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앞에 볼 필요 없이 이 TV 미술관 원고를 보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처리가 된 곳이 있어요. 그 구간은 앞을 보면서 눈 맞추면서 한번 제가 시선 한번 훈련시켜 드리려고. 이건 플러스 알파예요. 보너스인데. 시선 한번 훈련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원고를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녹색의 깊은 눈동자가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죠? 하면서 눈을 깜빡이지 않고 한번 이 구간은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다보면서 바로 스티브 맥커리가 찍은 다시 앞을 보면서 아프가니스탄 소녀입니다. 32개 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전문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렸던 바로 그 사진인데요. 라고 앞을 보면서 지구 곳곳의 대자연과 자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내려다보시다가 까맣게 밑줄 그어진 부분은 앞을 보면서 눈 맞추면서 하는데 이때 눈을 안 깜빡이는 거, 눈을 맞추고 웃는 눈 보여주는 것 신경 쓰셔야 되고
말을 천천히 해야 앞을 보면서 눈 맞출 수 있습니다. 말을 빨리 하면 금방 깜빡이고 금방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 그거 한번 신경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현 많이 해 주세요. 말 천천히 하시면서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